사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함께하는 두 분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 평론가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팬덤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흔히 팬덤 하면 무지성 지지 이렇게 이꼬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K팬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팬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건사랑이나 뭐 열사모 같은 이런 곳을 보고 있으면 좀 전혀 다른 네. 느낌의 팬덤인 것 같거든요. 팬덤이라기보다 약간 종교단체 같은 네.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팬덤도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출발부터 팬덤이라는 걸 관찰하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네. 드렸고요. 물론 예전에는 좀 맹목적인 대중매체 시대의 팬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방향적이었고 약간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다, 신문이다, 잡지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니까 약간 정보 왜곡 현상,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만들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측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중매체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모바일 시대로 SNS를 통해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약간 현혹될 수 있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자기가 정보를 취합해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팬덤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신화화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물론 그렇게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K팬덤은 그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좀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건사랑이나 열사모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소장학자들도 옛날 팬덤을 가지고 자꾸 그런 누군가를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K-POP 팬덤이라면 쌍방향 소통이 기본이고 소셜미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똑같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소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건사랑이나 열사모예요. 그건 소셜이 아니라 교실을 받는 공간이에요. 특별한 무리들이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려주시는 교실을 자기네들끼리만 받는 공간. 그렇죠. 이게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건사랑이나 뭐 예. 열사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김원식 평론가가 얘기해준 진화한 팬덤이 아니라 굉장히 목적성을 띈 예. 무지성 지지를 무기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실제로 이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은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토론이 없어요. 그 방에서는 그 운영자가 딱 떨어뜨려주면은 그거를 받아서 야 퍼날려 열심히 꿀벌들이야. 그래놓고 퍼날리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얼마를 퍼날렸어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사랑이나 그 열사모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열사모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반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비난을 통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다른 뭐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통해서 비난을 받잖아요. 그 비난을 하는 그 기자들을 공격하는 공간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쌍방향 소통이 없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비판하는 말을 써내면 바로 강퇴.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오로지 정말 순수한 추앙만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K-팬덤처럼 진화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이제 해석하는 작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만 창궐하는 거죠. 맞아요. 네. 뭐 개를 데리고 갔다든지 그렇죠. 어디 뭐 극장을 갔다든지 뭐 어떤 다정한 모습 그 자체만을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해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과 그런 해석에 따른 견해가 없는 곳이야말로 이제 무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K-팬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럼 팬덤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개념에는 그건 뭐라고 불러도 그냥 광신 집단인 거예요. 집단. 그럼 이렇게 무지성 집단을 만들게 된 힘 혹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보수 권력의 가장 나쁜 점은 그
그런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예를 들면 새 측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 관점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는 거죠. 원래 진보의 개념은 물론 악용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가치관의 동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협의하고 성과를 이뤄가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보수 권력의 잘못된 부분들은 돈과 권력 이권을 중심으로 논공 행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진정으로 마음이 좀 착하신 분들이 잘못된 그런 프레임이나 명분 때문에 이제 이용당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라이팅을 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돈과 권력, 이권 등등의 그 기브 앤 테이크를 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집단을 만드는 운영자급. 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사랑의 그 대표인 사람은 자기가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받잖아요.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건사랑의 대표라고 하는 측면으로 누구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먼저 받아갖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받아가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큰 권력인 줄 아십니까 그게? 본인의 스피커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뭘까? 이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고용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다수가 고용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원봉사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이게 여기서 주목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 학대 행위죠. 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사실상 이들이 이성을 거세당한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어떨까 네. 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어떻게 보면 고용된 직장인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일부는 정말 영혼을 지배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이네요. 네. 그러면 가스라이팅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3인성어라는 말 있잖아요. 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 이제 믿게 만드는 예,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네,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건데, 그래서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방이 스스로 예,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판단과 선택을 그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현상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1차 그렇죠.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형성해왔던 세계관들을 처음에 뒤흔드는 거죠. 근데 그 뒤흔드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등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책의 개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전제 조건이 그 가해자와 자기의 관계를 좀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종교에 관련된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권위가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아, 저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그다음에 그 원래 말씀을 굉장히 잘 해석한 분이야. 그 말씀을 나만 듣고 있어. 아니면 굉장히 소수에 해당되는 내가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 라고 이상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게 먼저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알고 있고, 나는 그 사람과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던 게 흔들려요. 그렇지. 흔들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또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굉장히 잘 해석한 사람이고 거기 원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니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아닌데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거기서부터 뭔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종교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심지어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정통이다. 원래 이 말씀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그
이 가스등 그 이펙트라고 하는 책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책에서 원래 모티브가 됐던 그 가스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요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193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발표된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영화로 나와서 대박을 치게 되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폴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자기 이모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근데 그 이모가 성악가였어요. 세계적인.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남겼어. 근데 이모가 돌아가셨어. 자기 마음의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러니 너무 외롭고 허전한 상태가 되죠. 이때 그레고리라고 하는 남자가 접근해요. 그러면서 정말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잘해주는 너무너무 게 잘해줘요. 굉장히 위험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폴라는 야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이모까지 없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데 그레고리가 언제부턴가 폴라의 그 어떤 정신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브로치가 없어졌어. 근데 그 그레고리가 준 선물인데 그걸 잃어버렸어. 당신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난 정신이 없구나. 나 혹시 치매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고리가 항상 이렇게 밤마다 외출을 하는데 일이 있다고 외출해요. 그때마다 가스등이, 그때는 가스등 그 시대니까 가스가 나와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굉장히 위험한 그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인데 가스가 막 깜빡거려요. 깜빡거리면 위에서 막 그 다락방에서 발소 소리가 나. 그래서 유령이 왔나 생각하고 이게 이모가 아닌가 뭐 이러면서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레고리는 환각을 본 거야. 너 그래서 큰일이구나. 너 정신병이야. 이러면서 몰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레고리가 실제로는 유산을 노린 사람이었어. 범죄자였어. 그래서 폴라를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빼돌리려고 밤마다 그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 정신 이상자로 만든 거네요, 일부러. 그렇죠. 와.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건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이 연극에서부터 가스라이트 임팩트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 패턴들과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좀 너무 신기한 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결국엔 상대의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조종한다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쉬운가요? 네. 아니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저는 신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너무 쉬운 예네요. 네. 그래서 신천지가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하나는 어떤 특정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접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청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좀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한테 접근을 하죠. 그게 이제 문화센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문화센터라는 게 좀 상처받고 좀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문화센터를 찾게 되는 건데 거기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단계는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사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돈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숙소를 마련해주기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청춘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롭고 좀 고독하신 분들이 특히 청춘들이 오갈 데 없는데 아까 예, 비정규직에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이 또래들과 몰려가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면은 굉장히 그 친목이 돈독해지고 친해지잖아요. 처음에 잘해주는 거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 문화센터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은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종교를 권할 것이고 다른 종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종교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신을 심는 거죠. 네. 처음이 첫 단계가 불신을 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가족 관계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불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굉장히 파고들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 뭐 종교기관, 부모 이런 거가 분리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혼자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면은 결국 여기 잘해주는 곳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곳.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안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뛰쳐나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실은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 조직에 헌신하게 한다든지, 뭐,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경제적으로 번 수익 같은 경우는 그 집단에 다 내게 만든다든지, 네. 심지어는 어떤 특정 뭐 교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모두 다 헌신하도록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가스라이팅인데,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어떤 특정 편에서 이제 상대편을 가스라이팅 한 다음에 이쪽으로 돈을 다 이렇게 투입하도록 만든다든지, 뭐 동원을 한다든지, 심지어 뭐 악플을 뭐 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좀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파트리샤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섯 가지 학대 방법을 얘기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무슨 물론 전제는 둘 사이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오늘 맛있는 걸 좀 먹고 있는데, 먹고 싶은데, 너 맛집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신뢰 상태가 구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바로미터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근데 거기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단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오늘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정말 친한 그 친구가 너 삼겹살 지금 먹으면 안 돼. 살찌잖아. 이런 식으로 거부를 시켜. 그러면 맞아. 그렇지. 삼겹살이 살이 찌는 음식이었지.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어 했던 그거를 누르게 돼요.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게 돼. 두 번째 단계가 반박. 기억을 막 불신하게 만들어요. 아유 그래도 나 삼겹살 먹은 지 꽤 오래됐단 말이야. 아니야 너 그저께도 먹었잖아. 얼마 전에 먹었잖아. 그저께 먹은 적 없는데 아니면 너 먹었어. 너 정신이 왜 그래. 그때 술 마시고 나서 2차 가가지고 네가 먹은 게 삼겹살이야. 기억 안 나? 그래서 너 그냥 굉장히 그 다음날 괴로웠잖아. 살쪘다고. 그런가? 내 기억을 미칠 못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전환인데 그 생각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분명히 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틀 전에 나 분명히 딴 거 먹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못 믿기 때문에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놓느냐 뭐 이러면서 그 행동 자체 뭐 이런 거죠. 그런 행동을 막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시예요. 피해자의 요구, 감정 이런 거 하찮게 여겨요. 너 진짜 이상한 애구나. 야 살 빼고 싶다며. 근데 이걸 먹겠다는 생각이 나와? 너 그거 언제 벗어날래? 그것도 못 버티, 버텨 뭐 이런 거. 그리고 망각, 실제 발생한 일을 잊게 만들. 이 다섯 개 패턴을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 해요. 나 오늘 뭐 해야 돼? 나 오늘 뭐 했지? 이렇게 됩니다. 의존하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 전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이거 약간 그 종말론 주장하는 종교단체에서 얼핏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종교단체에서 강력하게 온 건데 왜냐하면 종교라는 거는 자기의 신념과 가치에 연관되는 근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내세관과 결합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너 그렇게 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을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이제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는 가스라이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빨갱이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지. 이게 종말론으로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세상이 다 망해. 그럼 너 살아야 되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해야지. 종교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빨갱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면, 과연 그럴까? 그럼 계속 이제 의심하는 것에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다른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나 이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이 세상은 다 빨갱이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다 망할 것처럼 이제 종말론처럼 이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비슷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실제로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거대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잖아 국정원장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보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 잘 모르는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렇게 기록도 삭제하고 그래? 이런 분들에게 당연하지. 어? 봐. 내가 그 정말 전문가의 그 견해를 갖고 올게.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같이 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백신 있었어요. 맞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처음 어디서부터 그 말려먹기 시작했냐면 의사라는 사람. 무슨 유명한 논문을 썼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자료에서부터 3인성호예요. 어, 그런 자료에서부터 어? 이거 논문이야? 발표도 됐어? 그리고 의학 박사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아? 거짓말 하고 있는 건데. 맞아. 의사가 그랬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반박이 부정당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종속이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지 못하면 불안해서 네. 잠을 못 자는 거죠. 아니 이 얘기를 지금 듣는데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것 같냐면 가짜 뉴스를 많이 양산하는 우익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꼭 자기 채널만 봐야 하고 다른 네. 채널 보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채널 봐야 네. 하고 이게 굉장히 비슷한 패턴 같은데요. 그 일종의 리추얼이죠. 리추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실제로 이 세상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게 종교하고 결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종교 단체에서 시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지금 국가가 얼마나 위기인지 아냐. 그리고 아까 뭐 그 국정원 말씀도 하셨지만은 아 그 나쁜 놈들 이제야 뭐 혼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이 하고 있는 건데 아 사실 국정원 사태도 참 아니 국정원이 고발했다고 하니까 오 야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고발했어?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다 대기발령해놓고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라면 이제 요즘 가스라이팅 당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우익 유튜버들 근데 우익 유튜버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유튜버들 중에서 특히 구독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뭐 잘라버려라. 누가 자꾸 생각나는데 예,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뭐 차단한 다음에 나중에 반성하고 싹싹 비료에 풀어주고 뭐 이러면서 자기 말만 오라.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볼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사람은 농담의 경지에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진담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회원 관리 기능이 있잖아요. 네. 회원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혜택을 더 주고 그리고 거기서 딱 잘라버리면은 마치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네. 느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복속되게 만든 종속되게 만든 그런 일종의 그 전사들을 만드는 건데 그 대표적인 데가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네, 신남성연대라고 네. 하는 데가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기법을 아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 대놓고 막 화를 내요. 너 생각하지 마. 생각을 누가 하라 그랬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나중에. 대표적인 무지성 지지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식회사예요. 자기는 돈을 벌어 주식회사로.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독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벌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 행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계속 당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좀 약간 거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게 레드 컴플렉스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종교적으로 밀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다음에 레드 컴플렉스 보수 우익의 관점들이 믹싱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는 그 핵심 그 코어들은 어떤 거냐면 아 빨갱이들 좌파들을 척결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식의 로직에 따라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좌파 정권이라든지 좌파의 사인들을 모두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보면 안 되고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나는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기저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제 관점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흐르기 때문에 아니 한국전쟁 이후에 아픈 어떤 현대사를 가지고 있죠. 에, 물론 전쟁을 일으킨 점도 있고 상처를 받은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보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빨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가이스트 라이팅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옆에서 보면은 저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왜 끌려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 가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좋았던 기억. 처음에 잘해줬던 그 기억. 그리고 추억은 미화돼요.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잘해줍니다. 네. 막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도 딱 돌아와서 또 나쁜 남자 스타일. 굉장히 잘. 나쁜 남자. 전형적이네요. 네. 그 나쁜 남자 가스라이팅 잘하는 거예요, 사실. 나쁜 남자 얘기를 또 한참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들을 벗어나려면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렇죠. 다 끊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다리를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로지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없고 돌아갈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이제 맴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서 착취적이고 노예적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돌아올 다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착한 분들이고 선한 분들인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인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악용을 하는 것이고 이 어떤 특정 악마화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돌아갈 다리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정치적 메커니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돌아올 다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착취 당하는데 그 당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가스라이팅 하는 그 본질적인 몇몇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다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 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라면 정상적인 그런 사고나 인식을 하고 있는 가족, 친구, 뭐 혹은 연인과의 빨리 그 통로, 네. 소통을 회복해야 돼요. 두려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 두 분의 말씀처럼 조력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돌아갈 다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대로는 가스라이팅을 배격하거든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고요. 구독자분들을 모독하거나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우익이 아니라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못 보게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대로처럼 좋은 조력자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성수대로의 조력자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인데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아마 좀 드물 거예요. 친구나 친척, 뭐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이런저런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막상 혜택을 좀 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서 화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돈들 그런데 혜택은 보지 못할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준 곳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걸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니까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서로 조력자가 되길 바라면서 우와. 저희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